정말 죄송합니다. 기존에 치매 보고 가입하신 분들 무조건 해지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10년, 15년 전에 치매보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어요. 하지만 점차 뭐 신상품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는 치매보험 거의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안 해요. 왜? 치매보험은 첫 번째 보험료가 비싸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중증 치매 CDR 점수 3점 그리고 그나마 중등도 CDR 점수 2점 시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치매보험 진단금으로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CDR 점수 1점 경증 치매에 대해서 진단비가 두둑히 나오는 치매보험이 출시가 되었고요. 치매는 치매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치매뿐만 아니라 자잘한 질병서부터 중대 질병 아니면 상해 사고 뭐든지 간에 우리가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고 나서 우리가 재가센터에 운영 시에 방문 요양,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목욕, 뭐 여러 가지 복지 용구까지 이런 부분들을 월 1회만 이용해도 우리가 재가급에서 매월 생활비 50만원씩 90세까지 아니면 진단 확정일부터 10년간 뭐 70만원, 50만원 생활비가 나오는 재가급여 보험으로 많이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요양원에 갔을 때에도 매월 50만원, 40만원 이런 식으로 집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슬제 집가, 재가급여나 아니면 시설에 이용했을 때 매월 생활자금, 시설급여로 가입을 많이 합니다. 치매보험은 치매만 되지만 우리가 재가급여나 혹은 시설급여는 치매뿐만 아니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분들이 신청해서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이 되면 매월 생활자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65세 미만인 사람들은 노인성 질환이죠. 21가지 진단을 받고 6개월 이상 호전이 되지 않아야 장기요양수급자로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 할지라도 몸이 불편하면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해서 등급 수급자로 인정이 되며 우리가 가입한 재가급에서 매월 생활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기 전에 우리가 재가급여, 시설급여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우리가 기존에 정형외과 쪽으로 뭐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파열, 손목터널 증후군 아니면은 우리가 인공관절이나 무릎 수술 아니면 허리 디스크 수술했든 진단을 받든 간에 일단은 우리가 재가급여 아니면은 시설급여 가입할 때는 머리 쪽만 고지사항이기 때문에 뇌혈관 우울증 뭐 공황장애 치매나 혹은 우리가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을 안 받았으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고요. 가입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디스크나 아니면 무릎 수술 여러 가지 정형외과 쪽으로 몸이 불편해서 이러한 진단이나 수술했다 아니면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요 장기 요양 뭐 5등급이나 4등급이나 3등급 받는데 플러스 알파로 가산점이 부여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가입하고 나서 우리가 국가에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하시면 등급이 최소 4등급 3등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재가센터나 여러 가지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시설을 이제 이용을 한 다음에 매월 1회라도 이용을 하시면 그런 명세서 가지고 보험 청구하면 매월 생활자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 고객 중에 한 분은 장애인분인데요. 장애인분은 몸이 불편하잖아요. 재가급여 가입을 하시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가입하고 나서 우리가 노인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4등급, 3등급, 2등급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래서 우리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우리가 보험 청구해서 매월 50만원, 70만원씩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많이 아쉬워요. 기존에 치매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중증치매, 경증치매, 중증도치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험료는 매우 비싼데요.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매우 적기 때문에 실속있고 가성비 좋은 재가급여, 시설급여
알차게 한두 개 정도 가입하면 나중에 큰 힘이 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저 보호망이 한 주평은요, 치매보험, 더 이상 보험사에 속지 말고 제가 급여, 시설 급여로 가입하자.